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우말 뉴스. 8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성사경의 체험 프로그램 마켓, 축제 등을 직접 취재하여 인스타에 홍보해 주실 성사경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인스타그램을 활발히 운영하시는 성북구민,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 서포터즈 활동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8월 15일까지입니다. 활동기간은 8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사회적 경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석관동 미리내 도서관과 서경대학교가 함께하는 2024 찾아가는 인생 나눔 교실 마음의 쉼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마음 건강에 관심 있는 4, 50대 중장년층 12명 선착순 모집이며 전신 건강 상담사인 허필화 멘토와 함께 나를 알아가고 응원할 수 있는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8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13회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석관동 미리내 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호박이 넝쿨책에서 8월 1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직조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참여 대상은 스스로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8명이며 참여비는 4,000원입니다. 이날 워크숍은 함께 모여 자신의 삶을 나누고 탈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해온 비닐봉지를 실로 만들어 함께 키링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게다가 자세한 사항은 호박이 넝쿨책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종암동 새날 도서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이웃에게 나누는 호호 공유장을 8월 10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새날 도서관 4층에서 진행합니다. 이날은 현장 방문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방문자 모두에게 물품 교환권 1매를 증정합니다. 이 외에도 재활용, 짝꿍짝기 게임, 지구에게 주는 처방전 등의 호호 놀이장도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첫째 주 성분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